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커스의 곡을 가지고 기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F키의 곡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F키의 곡을 알려드릴 때는 첫 번째 프렛에 카포를 꽂고 E키로 연주를 하시든지 혹은 세 번째 프렛에 카포를 꽂고 D키의 폼으로 연주를 하는 것을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카포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이 F키에 여기에 나오는 코드들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주를 해보았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닫혀진 코드의 느낌이 카포를 꽂아서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울림이 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울림은 덜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멜로디의 느낌, 이 분위기와는 오히려 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카포를 꽂아서 지금 연주를 한걸 들으셔서 알겠지만 좀 밝은, 많이 밝은 분위기죠. 코드의 느낌이나 울려지는 느낌이. 근데 닫혀진 코드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 곡의 어두운 느낌과는 오히려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연주하였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곡 같은 경우는, 리듬 같은 경우는 매우 간단하게 연주를 하였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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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음악을 내주었습니다. 후렴에서는 16비트의 느낌으로 연주를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 멜로디가 가진 리듬이 굉장히 16비트적인 느낌이 강하고 그리고 리듬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기타의 리듬도 좀 16비트의 느낌으로 연주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연주를 하였는데요.
천천히 연주를 해보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16비트 있는 부분은 베이스의 느낌을 위주로 연주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액센트 단단단 따 했다 단단단단 따 했다 이렇게 연주를 하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이스 부분을 연주할 때좀 약하게 그러면은 액센트를 강하게 넣지 않더라도 액센트가 살아나게 되거든요. 이 지금 코드 잡는 것들이 닫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치면은 조금 러프한 느낌이 나는 것이죠. 좀 거친 느낌이 강하게 나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연주를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인트로의 코드를 살펴보면요. B 플랫 메이저 7. 이 이렇게 연주를 한 것이죠. 이것은 B 하이 코드인데요. 이 부분을 아래에서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C 베이스를 C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C over B 플랫 이렇게 잡았죠. 베이스 B 플랫 C는 여기 하이 코드 C에서 이 부분만 잡아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A-7. 제가 재즈 스타일 코드에서 많이 알려드렸던 A-7. 그리고 B7 flat 9. 이렇게인데, 저는 이렇게 9에서 플랫 9으로 흘러가도록 연주를 했죠. B9, B7 플랫 9 이렇게.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보통 C7이 이것이죠. C에서 B 플랫 잡는 것이 C7인데요. 올라오면서 D7. 그러면은 이 부분이 1도죠. 8도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D, D. 그래서 9 음이 미입니다. E, 노트 E. 그래서 9, D9, 그리고 D7 flat 9. G-7은 A-7과 동일하게, 그리고 B flat over C는 이렇게 잡아줘요. B 플랫이 이것이죠. 하이 코드가 거기에서 베이스를 C. 그리고 C7. 네, 그리고 B 플랫 오버 F는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보통 B플랫이 이것인데 위에 베이스 음을 위주로 연주를 하려고 밑에 두 줄은 뮤트를 하였고요. 그리고 F 베이스가 계속 F로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벌스 부분 코드는요. F를 F 메이저 7으로 연주를 해주었습니다. 계속 B 플랫 메이저 7이 가는 것을 보고 F 메이저 7을 연주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F를 연주하면요. 메이저 7으로 연주를 하면요.
제 생각에는 4도 메이저 7으로 연주가 나올 경우에는 1도를 메이저 7으로 연주를 하면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연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F를 F 메이저 7으로 잡아주었고요. B 플랫 메이저 7은 이 위에서 이렇게 잡지 않았고 이렇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C는 이렇게 다들 아시는 C 코드, D-7도 다들 아시는, 그리고 B 플랫 메이저 7 and C over B 플랫 이렇게 잡아주었습니다. 여기서 B 플랫 메이저 7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잡기보다는 여기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죠. 베이스가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C에서 베이스만 B플랫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A-7, D-7, G-7, C7 sus4. 여기 F음이 들어가면 C7에서 여기 F음을 잡아주면요. C7 sus4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지로 잡은 음을 이렇게 눌러서 F까지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에서 F는 중간에 네 번째 박에 이 A 음을 연주를 해줘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Add9이죠. F, Add9. 이것은 D, Add9에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D, Add9이 이렇게 E, Add9. F, Add9 위에 두 줄은 연주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F over A를 잡아주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B 플랫 메이저 7은 이렇게 잡아주었습니다. 처음에 인트로와 같이요. 안타까워 손내미시네 D-7 재즈 스타일로 제가 많이 알려드렸던 코드의 폼이죠. F over C. 아까 연주했던 이 F 폼에서 이 손으로 C를 잡아주시면 그러면 F over C가 되는 것이죠. 중간 중지는 6번 줄을 뮤트하고요. 시네. 그리고 나머지는 앞에 연주한 것과 다 동일하고 C7 sus4에서 이렇게 하이코드로 잡아주었습니다. 날 인도하시네 할때 C7 sus4 이렇게 잡아준 것이죠. 그리고 후렴 코드에서는요. B 플랫 메이저 7은 동일하게 이렇게 잡았고 거의 인트로의 코드와 동일한 폼을 가지고 있죠. C over B 플랫 A-7, D-7, G-7, B 플랫 over C, C7. 보통 하이 코드의 C7이죠. 여기 F7을 이렇게 잡아주었는데요. 이것은 D7 폼입니다. D7, E7, F7 이렇게 잡아준 것이죠. 그래서 바로 F over A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혹은 C-7을 이렇게 재즈 스타일로 D-7 같이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죠. 영광 받으신 그러면 F7을 이렇게 오고 줄게 이렇게 와도 괜찮은 느낌이 날것 같아요. 그리고 순보카리라의 B플랫도 이렇게 메이저 7으로 잡아주었고요. B플랫 마이너 6. 지금 6음이 솔이 되어야 하는데 G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에서 솔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 것이죠. 여기에서 F over C 나오는 것은 또좀 다르게
이렇게 잡아주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F를 이렇게 잡는데 약식으로 잡는다 하면서 베이스를 여기서 빼죠, 많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6번 줄을 뮤트를 하면 C가 첫 번째 나오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코드는 F over C 코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A7 over C샵은 그냥 보통 A over C샵으로 잡아줘요. A7을 굳이 연주를 하고 싶으시면 이두 손가락으로 A7을 잡으시고 새끼손가락으로 C샵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박 A7을 잡기에는 이 코드 폼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좀 쉬운 코드 폼으로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냥 A over C샵으로. 그 느낌에서는 전혀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C over D. 여기 B flat over C처럼 C over D, C에서 베이스를 D 잡아준 것이고요. D-7, G, B flat over C, F. 끝낼 때는 인트로의 부분 B flat over F와 동일하게 이렇게 끝내도 괜찮습니다.